안녕 여러분, 유주입니다. 아, 제가 지금 촬영을 했는데 마이크를 또 켜고 찍지 않아가지고 다시 얼른 찍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지그재그 하울을 가지고 와봤는데 지그재그 하울은 처음인 것 같은데? 그쵸? 옛날에 블랙업 하울 이후로 쇼핑한 거 처음 찍어보는 것 같아요. 요즘에 겨울옷들이 너무 비싸잖아요. 저는 보통 디자이너 브랜드 옷들 위주로 많이 쇼핑을 하는 편인데 겨울옷들이 너무너무 비싸고 그냥 몇개 조금만 담아도 몇십만 원은 금방 써버리더라고요. 제가 지그재그에서 그동안은 쇼핑을 못했던 이유는 뭔가 제 스타일이랑은 조금 다른 옷들을 주류로 파는 것 같아서 그랬었거든요. 보통은 약간 프렌치시크 느낌이나 약간 좀 데일리로 입기 좋은 그런 기본템들 위주로 팔거나 여성스러운 옷들 위주로 많이 팔아서 제 스타일이랑은 조금 달라가지고 그동안은 못 샀었는데 많이 많이 이렇게 서치하고 찾아보니까 되게 힙하고 디자이너 브랜드 못지 않는 그런 디자인 옷들도 되게 많고 그러면서도 데일리로 입을 수도 있고 힙하고 독특한 옷들 위주로 사이트 위주로 조금 구경을 해보면서 구매를 한번 해봤거든요. 쇼핑몰 보는 재미도 엄청 쏠쏠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그재그에서 산 옷들 한번 하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인데 이거는 완전 베이직한 그런 티셔츠거든요. 제가 약간 이런 시스루 느낌의 베이직 티셔츠를 찾고 있었어요. 제가 뭔 바람이었는지 지난 겨울옷들 보니까 기본 티들이 다 크롭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배때기가 시려워서 입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약간 이런 조금 비치는 시스루 느낌에다가 좀 이렇게 보들보들하고 그냥 막 휘뚜루마뚜루 입기 좋은 그런 기본 티를 찾고 있었는데 플라따라는 쇼핑몰에서 구매했고 가격은 28,000원입니다. 이게 또울 그런 티셔츠라서 습한 기도 살짝 있고요. 입었을 때 핏도 되게 예쁜 것 같고 안에 그냥 이너로 받쳐입기 좋은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 블랙 컬러랑 이 아이보리 컬러 구매해봤고요. 소재 자체도 되게 좋고 엄청 보들보들거리고 마감이나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서 그냥 진짜 휘뚜루마뚜루 입기 좋은 그런 기본 티? 이런 시스루 티?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와이드 카고 기모 팬츠인데요. 짠, 요거. 이게 진짜 소재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디자이너 브랜드의 그런 옷들이랑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소재도 너무 좋고 이 안에 얇은 기모안감이 들어있거든요. 그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입었을 때 핏도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여러모로 완전 강추. 마감이나 이런 것도 완전 깔끔하고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거 그래서 다른 컬러도 지금 사려고. 네이비랑 블랙 요세 가지 컬러 있는 것 같거든요. 요거는 브라운 컬러로 사봤는데 이 브라운도 좀 진한 초코 컬러여서 휘뚜루마뚜루 또 여기저기 코디해서 막 입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냥 와이드 아니고 그냥 일자바지 아니고 옆에 카고가 달려있어서 약간 힙하게 겨울에 그냥 아무렇게나 막 입어도 예쁜 그런 옷이라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 바지 진짜 마음에 들어. 토마토 스토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요거. 이 티셔츠 제가 인스타 릴스에 요즘 핀터레스트 아웃핏 손민수하기 콘텐츠를 쇼츠랑 릴스로 이렇게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최근 영상에서 입었던 그 티입니다. 이거 진짜 예뻐요, 여러분. 이게 핏이 진짜 예뻐. 이렇게 입으면은 이렇게 주름이 딱 가는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옆에 딱 떨어지는 이 어깨 라인이 되게 이 봉제선도 그렇고 딱 입었을 때 몸매가 되게 선이 예뻐 보이는 그런 티셔츠예요. 그리고 엄청 찰랑찰랑한 이런 니트 골지 소재에다가 이것도 습한 기가 있어서 입었을 때 불편한 거 없이 몸에 착 감기는 느낌에다가 여기 앞에 이렇게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또 심심해 보이지 않으면서 완전 마음에 드는 그런 티셔츠입니다. 이것도 마감도 괜찮고요. 소재도 너무 괜찮고요. 완전 추천. 바이너리원이라는 사이트에서 카고 팬츠 그냥 블랙 컬러 겨울 카고 팬츠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좀 휘뚜루마뚜루 입고 싶어서 구매해봤거든요. 카고 밴딩 팬츠인데 이게 그냥 버전이 있고 겨울 버전이 나를 잡아. 겨울 버전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겨울 버전으로 구매하면 1,000원이 추가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기모일 줄 알았는데 안에 방풍원단을 덧대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추웠던 날에 안에 히트
후드티팩 입고 요거 딱 입었는데 엄청 따뜻하긴 하더라고요. 바람도 많이 안 들어오고 그렇긴 했는데 이 원단 자체가 엄청 얇다 보니까 엄청 한겨울에 입기에는 살짝 추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이거 소재 자체가 되게 얇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기모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쉽게 기모는 아니라는 점. 완전 그 사락사락거리는 폴리 재질 뭔지 아시죠? 퀄리티가 막 엄청 좋다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겨울에 막 입기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토마토 스토어에서 구매를 한 게 요거예요. 오프숄더 미니 원피스 요거 구매를 해봤는데요. 이 색감이 약간 빈티지한 색감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프숄더라서 또 그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매를 해봤는데 디자인 자체는 너무 예쁘거든요. 여기 소매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넓게 떨어지고 길이 자체도 제 키에 딱 괜찮아서 너무 짧지 않아서 너무 좋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런 니트 미니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쫀쫀하게 내 몸을 이렇게 잡아줘야지 핏이 예쁜데 이거는 소재 자체가 약간 엄청 흐느흐느하고 좀 두께감이 있는 그런 소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입었을 때 옷은 너무 예쁜데 살짝 내 몸보다 살짝 더 부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이런 디자인은 사실 핏이 조금 예뻐 보여야 되는데 핏이 조금 부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그게 살짝 아쉽긴 했습니다. 이 옷 디자인 자체는 너무너무 예쁜 것 같고 이 색감도 저는 마음에 들어요. 이 피팅 컷에 어떻게 코디를 하셨냐면 슬림 머플러 이렇게 같이 코디가 돼 있었거든요. 이것도 토마토 스토어에서 구매했는데 아 여러분 이거 완전 추천입니다. 제가 이런 슬림 머플러를 되게 좋아해서 디자이너 브랜드에서도 되게 많이 여러 번 구매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가격이 16,200원이거든요. 그럼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구매했을 때 거의 막 한 3배? 3배가 뭐야? 막 5배? 넘게 가격 차이가 나는데 이게 너무 질이 괜찮은 거예요. 이게 앙고라인데 너무 부드럽고 너무 괜찮더라고. 마감 같은 것도 너무 잘 돼 있고 완전 괜찮아. 그래서 이런 슬림 머플러 좋아하시면 이거 완전 추천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살짝 조금 더 얇았으면 예뻤을 것 같아. 요 정도? 요 정도였으면 예뻤을 것 같아. 요게 살짝 좀 더 넓적해가지고 내 목을 다 감싸더라고. 아무튼 그게 조금 아쉽긴 했지만 이렇게 같이 코디한 요 색감이 너무너무 예뻐서 한번 구매를 해봤고 완전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에 우화라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또 해봤는데 여기 사장님이 레이어드를 엄청 잘 하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거 보는 재미가 있어서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거기서 산 요 팬츠, 데님 팬츠를 구매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옆에 사이드에 이렇게 스프레이 뿌린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인 데님 팬츠를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 입었는데 핏이 너무 예쁜 거야. 또 핏도 진짜 예쁘고 팬츠 퀄리티도 너무 괜찮아요. 이것도 약간 디자이너 브랜드 못지않는 거의 진짜 차이가 없는 그런 제품이고 마감도 너무너무 괜찮고 뒤에는 이렇게 빈티지한 워싱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 너무 괜찮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자주 입을 것 같아요. 저 이렇게 포인트 들어가 있는 아이템들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데님 컬러도 되게 빈티지한 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바지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화에서 요거를 샀는데 이거는 다른 사이트에서도 되게 여러 군데 올라와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이거는 약간 이런 기본 티 입고 레이어드용으로 입는 건데 이렇게 해서 레이어드해서 입는 거거든요. 이렇게만 보면 뭔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근데 이게 딱 레이어드해서 입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완전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샤라락 해가지고 이렇게 입는 건데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어떤 거랑 같이 레이어드 하려고 샀냐면 바이너리원이라는 또 쇼핑몰이 있는데 거기에 이 티셔츠를 팔더라고요. 언밸런스 시스루 티셔츠인데 여기 어깨에 이렇게 리본 포인트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티셔츠는 그렇게 추천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것도 똑같은 시스루 티셔츠인데 얘는 좀 질이 되게 좋거든요. 이거는 원단 자체 제가 살짝 저렴해 보이고 여기 마감도 조금 저렴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게 막 이거 단독으로는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지만 이거에다가 이거를 같이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으려고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위위미유라는 사이트에서 이 울 플리츠 스커트를 구매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플리츠 스커트인데 여기 이렇게 리본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스커트예요. 이거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 울 재질이라서 그런지 소재 자체도 너무 고급스럽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자이너 브랜드랑 크게 차이점을 잘 모르겠는 그런 스커트입니다. 요즘 또 이런 플리츠 스커트인데 완전 초미니 스커트들이 또 유행이더라고. 그래서 저도 요거를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요거랑 같이 코디를 하려고 산게 요거거든요. 바이니 니트 골찌 스판 롱 니삭스 부츠컷 양말. 만다린트리라는 사이트에서 구매했고요. 이게 약간 이렇게 끝에가 부츠컷으로 떨어지는 레그 워머인데 요거 약간 통굽이랑 같이 매치하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한번 구매해봤고 약간 이 플리츠 스커트에다가 요런 레그 워머 딱 신어주면은 너무 예쁠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재질이 진짜 괜찮아요. 스판기가 살짝 있고 이것도 마감이 너무 괜찮아. 예전에 온라인 쇼핑몰 다른 데서 이런 레그 워머를 구매를 했는데 이런 실밥 같은 게 너무 많이 나오고 진짜 그냥 한번 입으니까 확 늘어나가지고 흐느흐느해져 버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쫀쫀하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원 플러스 원을 하고 있거든요. 19,900원에. 저 요렇게 아이보리랑 블랙 컬러 두 가지 한번 사봤습니다. 그 다음 쇼핑몰은 더 에펠이라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고요. 여기 사이트 감성 미쳤어요. 옷도 다 특이한 거 되게 많이 팔고 그래서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거든요. 제가 여기서 뭘 샀냐면요. 일단 이 체크 스커트 구매했습니다. 이 미디 기장의 체크 스커트인데요. 요렇게 또 요런 빈티지한 느낌을 요즘 많이 입는 것 같아서 너무 예뻐서 바로 구매를 했고 그 겨울 버전의 기모 안감 추가로 할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S 사이즈는 그게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어차피 레이어드 많이 해서 입으면 되니까 그냥 기본 원단으로 구매를 했고 기장도 그렇고 이 체크 패턴이 너무 예쁜 것 같아. 여기에 그냥 당마 같은 거딱 신고 코디 예쁘게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이 빈티지한 느낌 너무 예뻐서 한번 구매를 해봤고 여기 되게 사진도 되게 예쁘게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구경해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예쁜 스타킹들을 진짜 많이 팔더라고. 요즘 또 컬러 스타킹이 제 심장을 때린 요 리본 모양의 큐빅이 포인트로 있는 요 스타킹을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아이보리 컬러인데 여기 허벅지 한쪽에만 요렇게 리본 모양으로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스타킹입니다. 포인트로 딱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고 이거는 그냥 제가 갖고 싶어서 산 건데 이더 에펠 사이트에 요걸 팔더라고. 이 카우보이 모자. 제가 이런 카우보이 모자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파는 데가 없는 거야. 근데 여기에 팔더라고요. 이거 쓰고 해외여행 가고 싶어. 제가 이거 하고 인스타에 셀카 찍어서 올렸더니 우리 유부들이 나한테 인생네컷 찍고 그대로 나온 거 아니냐고. 인생네컷 소품 아니냐고 했지만 나는 이 감성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한번 사봤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마음에 들어서 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 니트 요거 구매해봤는데 아 이것도 토마토 스토어에서 샀네요. 요렇게 좀긴 기장의 니트고 요거랑 목끈까지 요렇게 세트인 니트인데 이거 입었을 때 되게 예뻐요. 여기 약간 빈티지한 느낌으로 컬러감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입었을 때 되게 예쁘더라고. 핏도 진짜 예쁘고 딱 어깨에 이렇게 딱 걸쳐지는 느낌이 너무 예뻐서 구매를 해봤는데요. 이거 완전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겨울 원단은 아니어서 겨울에 입기에는 너무 추울 것 같아요. 안에 레이어드 해가지고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이거 구매해봤습니다. 이렇게 이거 스커트랑 같이 입어도 예쁘겠는데? 이렇게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오늘 지그재그에서 쇼핑한 것들 하울을 한번 해봤는데 요즘 진짜 옷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러분한테 반응이 좋으면 요 시리즈 앞으로 한번 계속 찍어보면 어떨까. 지그재그에 되게 힙한 인쇼들이 되게 많더라고. 난 이런 게 있는지 몰랐잖아. 여러분이 원하시면 앞으로 한번 계속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디자이너 브랜드랑 진짜 별 차이 없는 디자인이나 소재 자체도 괜찮은 옷들이 많아가지고 물론 아닌 옷들도 있지만 그건 디자이너 브랜드도 마찬가지잖아요. 되게 기대하고 샀는데 너무 마감이랑 소재가 너무 별로였던 그런 제품들도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종종 이렇게 찍어보면 될것 같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유부들. 안녕!